안녕하세요. 이델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좀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 해당 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다음 어닝 시즌까지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1분기 때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들을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은 오늘 이제 스페셜 특강으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주가 움직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화 시킨다고 한다면 분명하게도 이번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다음 분기까지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분기 데이터를 통해서 이번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꼭 포트에 담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음 시간부터도 이제 2분기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고 또 기업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특강의 이제 강의 주제는요. 실적 발표 그 이후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과연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이 어떤 주가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실적도 좋고요.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또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분기마다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 사는지 파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접근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고급한 매매 기술들을 갖춰 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기 앞서서요. 간단하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 먼저 얘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도 좋고 기본적 분석도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좀 접근한다는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런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으시려면 하고 싶으신다면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장전에 제가 시장 브리핑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처럼 기술적 분석도 좋아서 언제든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에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노란톡에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 또한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채널 추가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 그렇죠? 그 검색식을 설정해서 저장을 하면 검색기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찾아보시면서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신성 델타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320억 정도가 됐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 3, 4분기에도 꾸준히 나와준다고 한다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 대략적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400억에서 454억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50억이라는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꽤나 큰 숫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 넘는 정도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자회사 이제 신성 ST가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필옵틱스가 물론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시세를 했다가 조정을 받고 많이 내려왔지만 그 시세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상장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만 원에서 2만 2천 원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주가가 10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미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는 계속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주가도 13,75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누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 얘기를 좀 드리면서 들어봤고요. 결국에는 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주가는 좀 빠지다가 7월 중순까지 빠지다가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올라갔죠. 신성 SD 상장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도 강하게 보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주가가 12,500원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만 나왔지 아직 실적에 대한 실적 기반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 텔타테크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올해 보여줄 이 회사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내려오면서 차곡차곡 모아간다고 했을 때 자회사 신성 ST 상장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챙겨보시면서 신성 텔타테크에 대한 기업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TV 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 풀어서 회사도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이제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고 지배구조 관련된 강의를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의 최대 주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7월 말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중수 이후부터요. 근데 그 뒤로 하이비전도 갑자기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구조에 있는 회사들 잘 챙겨보시라고 얘기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히 실적이 워낙 빼어나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2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 연간 영업이익이 16억 원인데요. 그거의 3배 넘는 영업이익을 1분기에 보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1분기 실적이 뭐 아무래도 이제 3분기가 성수기일 테니까요. 퐁당퐁당 나와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올해 한 100억 정도는 거뜬히 거둘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가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림세였지만 이 회사도 결국 실적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난번 어마어마한 좀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코인테크, 탑머티리얼, 그리고 에이프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물론 두 개 기업 모두 제가 다 주식헌터에서 다뤘던 기업이고요. 사실 주가 상승률만 따져고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물들을 보였던 종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54억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번 1분기 좋은 실적 내줬고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매집봉을 좀 체크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은 그렇죠? 저 매집봉 밑으로 빠졌지만 다시 한번 저 매집봉 위로 돌파를 하면서 주가는 예, 제가 자료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4만 800원이었는데 4만 4천원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절대 시세나고 한 번에 안 끝냅니다. 그 이전 거래량들을 다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가 주식헌터 황금주도주에서 얘기드리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탑마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비슷하지 않나요? 매집봉을 만들어 놓고 이 친구는 오히려 매집봉에서 시가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 딱 이런 자리들이 포인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80억이었습니다. 118억이었습니다.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50억을 거뒀기 때문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한 180억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실적에 대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거가 관련된 이제 회사들 그거 주위에 있는 부분의 환경들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전지 좋습니다. 근데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 별로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기왕지사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조금은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 영향이 좋았고요.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또 눌렸지만 다시 한번 재차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테크 탑 머티리얼도 이미 주식 컨테스트 얘기 드렸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뒤로 주가 흐름이 사실 못 좋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겠고요. 이게 어려우시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택들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장 전에 시장 리포트 내용들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뉴욕 증시, 환율, 유가,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같이 좀 짚어드리고 있다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검색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속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인가요? LS가 끌어올렸던 전력 변압기 섹터들이 수요일날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료 만들기 전인데 주가는 대략적으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7,000원 중반대에 있던 회사의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당연하게도 저는 1분기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71억 원이었고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15억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거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쪽 섹터가 굉장히 호황기고요. 물론 주가가 이제 원행위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뒤로 주가 흐름만 보는 거니까요. 거기에다 한정지어서 얘기를 들어보자면 네,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주가가 계단식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740원이었는데 주가는 이제 12,000원 찍고 찍었기까지 했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이번 강의에 앞서서 서두에 얘기 드린 부분들이 전부예요. 2분기에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지난주에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바로 하이로닉과 메디아나였습니다. 앞으로 3분기 어닝 시즌까지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주가 트래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자료를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어닝 시즌 막바지긴 하지만 1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그 반영된 주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주가라는 건 그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실적은 미리 선방되는 게 아닙니다. 선방되기도 하지만 후행적으로도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 후행적인 부분을 놓고 얘기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펌텍코리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더라고 하더라도 화장품주들은 압권이었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잉그루드레 일제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펌텍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 265억 원, 그렇죠? 근데 올해 예상치는 335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분기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보게 되면 단기 평선 주가가 안 깨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장이 흔들려도요. 화장품 용기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우도 있고요. 본느도 있고요. 슈앤햄씨도 있고요. 근데 펌텍코리아는 가장 단단하게 가장 차분하게 찬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때 보시면서 적응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업종 내에서도 지금은 확실히 강한 친구들만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완만하지만 좋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00원 정도 됐던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거의 20, 30%가량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시장을 좀 견인차를 해주고 있지만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은 배아픔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이 강의를 토대로 나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다음 시즌까지 대응할 거야. 다음 어닝 시즌까지 나는 대응할 거라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1분기 데이터를 토대로 저는 또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를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 또 이걸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좋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없겠죠. 근데 결국의 포인트는 2분기 실적 성장이 끝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또는 내년까지도, 내후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을 모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얘기 드리면서 강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로닉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시게 되면 사실 이미 주가는 많이 선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30일 날 바닥을 찍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6,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두 배 좀 안 되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을 보게 되면 아까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는 이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을 토대로 실적 발표 그 이후 이 데이터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이틀 동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조정받긴 했지만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금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다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강의도 나중에 좀 시간되면 드릴 텐데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주가와 비례관계에 있고요. 거래량만큼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힌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신성 ENG도 마찬가지였고요. 작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신성 ENG도 보게 되면 주가는 제가 방송하고 나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지다가 결국에는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클린룸 사업들, 그렇죠? 클린룸은 어떤 건가요? 지금은 굉장히 좀 미세 공정들이 필요하잖아요. 2차 전지나 배터리 셀이나, 그렇죠? 반도체나.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걸 바로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신성 ENG가 바로 그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10배 이하 되는 현저히 싼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갔더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스 첨단소재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그래서 문자함 들어가셔서 문자함에서 내용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문자로 그러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하셔도 좋고요. QR코드도 됐고 QR코드도 다 좋습니다. 어느 건지 다 많이 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종목은 얘기 드려도 바로 안 가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다가 천천히 근데 무섭게 올라가는 경향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들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좀 실적을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이제 Z 시리즈, 그렇죠? 5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 사전 예약 받고 진행할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7월 말에 한번 올라가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되는 형태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이로닉도 마찬가지고요. 이녹소도 천원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과정에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긴 횡보를 끊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드려봤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하이로닉은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 실적이 그럼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그렇죠? 주가가 눌린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30% 올랐는데 15%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15%의 주가 상승률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다시금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멀티플은 싸집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멀티플 PER이 3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 전지라는 명확한 성장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좀 해당 사항이 다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3년, 2024년에 대한 EPS를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에 그러면 2023년, 2024년 실적 대비해서도 멀티플은 30배 이하에 들어가는 30배 이하에 들어가는 기업도 분명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드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양손잡이가 좀 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왼발과 오른발을 다 잘 써요. 그러니까 손흥민 존이라는 단어가 왜 있냐면 왼발 그리고 오른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원하는 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보낼수록 그렇죠? 골대에 사각지대에 보낼수록 골인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도 대입시켜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 분명 중요한 툴입니다. 기본적 분석 중요한 툴이에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셔서 공부를 게을리지 않는 게 너무너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 두 개에 부합되는 기업들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 채널에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노란톡에 들어오면 좀 더 다양한 종목들 드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기술적 위치 낮고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고 목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셔서 똑같이 따라서 설정하시면 언제든지 연구소장으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상으로 51번째 주식헌터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